오늘 영수회담의 화두는 단연 경제였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서로의 견해 차이만 확인했다는 평가입니다. 박 대통령이 제2 한강의 기적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지만 문재인 민주연합 대표는 한국 경제가 총체적인 위기라면서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적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여당 대표답게 상생을 강조하며 모두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회담은 있었지만 과연 성과도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종훈 기자와 오늘 정치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영수회담이 있었는데요.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부터 전해주시죠. 네,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민주연합 대표 모두 한 목소리로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해법에선 극명한 차이를 보였는데요. 박 대통령은 중동 순방 결실들이 국민과 기업들에게 더 큰 혜택으로 가도록 해 경제가 크게 일어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여야 대표들이 많이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제2중동의 붐을 제2의 한강의 기적으로 연결시켜 경제 도약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5부 인사회동에 이어 이번에도 한강의 기적을 강조한 건데요.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에 국회가 협조해달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표는 다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다. 대통령도 걱정하시겠지만 국민은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들다며 현 상황을 총체적인 위기로 진단했습니다. 특히 정부 정책은 국민의 삶을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며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 재벌 중심의 낡은 성장 정책으로 중산층이 무너지고 양극화가 극심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표는 이어 야당이 협조할 것이 있으면 협조하겠다면서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도입, 공정한 조세체계의 구축, 전월세값 폭등과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남북관계 역시 경제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대통령께서 임기 중에 성과를 내려면 올해 안에 남북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어제 5.16 쿠데타를 두고 국가안보를 강화한 역사적 계기다 이렇게 밝혔던 이병우 국정원장 후보자. 네, 오늘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국회 정보위에 채택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아침 국회 정보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이병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는데요. 보고서에는 부적격 의견도 함께 기재됐습니다. 어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역사관 등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적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후보자는 특히 5.16에 대해 쿠데타로 인정하지 않다가 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 후 법률적 학술적으로 쿠데타로 인정한다고 말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후보자의 직계가족 12명 중 7명이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라 국민정서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안 받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는 여당의 강력한 요구로 채택됐는데요.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부적격 이유들이 나와도 여당이 통과시키고 임명을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에게 검증이 무슨 필요가 있냐며 인사청문회 무용론마저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네, 실제로 이완구 총리를 비롯해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홍영표 통일부 장관 역시 위장전입과 탈세, 병역, 논문 표절 의혹 등 이런 의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두고는 미국과 중국의 장외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중국 외교부가 또 오늘은 미국 차관보가 우리 측 외교부 인사를 만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우리 측 외교부 인사를 오늘 만났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한미 양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의한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우리 군 당국은 한국과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고려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전히 이론적인 문제인 안보 시스템에 대해 제3국이 목소리를 내고 나선다는 것을 의아하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러셀 차관보가 말한 제3국은 중국을 직접 언급한 건 아니지만 어제 유젠 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 조리에 한국이 중국 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달라는 발언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러셀 차관보 역시 한국과 한국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고려한다고 말해 중국과 마찬가지로 사드에 관해 직접적인 요구를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사드 배치를 놓고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에서도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유승민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논의를 밝힌 상황에서 오늘은 김무성 대표가 국정운영의 가장 예민한 부분 중 하나인데
당에서 토론해서 결정할 성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유승민 원내대표의 공개 토론 제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친이계 조혜진 의원은 어제 중국의 사드 배치 압박과 관련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핵이나 미사일에 대한 억지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의 자구 행위에 대해서도 제동을 거는 모습은 좋은 이웃의 모습이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부도 예, 세월호 관련 소식이 하나 있군요. 세월호 조사 특위에서 세금 도둑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유가족을 고소했다 이런 말이 있던데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오늘 이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유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재원 의원이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페북에 올린 글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다며 상상을 초월하는 판단과 행위를 하신 김재원 의원의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유 위원장은 하루라도 빨리 조사와 기소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재판정에서 할 말이 무척이나 많다며 새누리당을 향한 유가족들의 불신이 계속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세월호 참사 1주기를 한 달에 앞두고 유가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은 오늘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9명의 실종자 가족들을 포함해 4.16 가족협의회 60여 명의 가족들이 함께했는데요. 호소문을 낭독한 실종자 다윤양의 어머니 박은미 씨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우리 가족들이 믿을 곳은 국민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인양을 결정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1인 시위를 하면서 세월호의 실종자가 남아있는 것조차 모르고 계신 시민들이 많다는 것에 놀랐고 아팠습니다. 실종자 문제를 알려주시고 세월호 사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해 주십시오. 네, 하지만 다윤 엄마는 호소문 낭독을 마친 후 실신해 구급차에 실려가 보는 일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